7월의 용띠 운세, 밀물처럼 찾아올 행운과 재물을 지배하며 기적 같은 인생의 거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의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는 일반적으로 리더십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성이 강한 반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용띠입니다. 이런 용띠가 신미월인 7월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7월의 용띠 나이별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88년 무진생 용띠는 마음을 다스리면 재물운도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게 됩니다. 7월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서 실패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회피하기만 하는데요. 그러나 7월에는 계획이나 약속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처음 생각한 대로 밀고 나아가시면 운기도 밀물처럼 들어올 테니까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셔야 원래 내 몫의 재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부부 금실이 좋아지는 시기이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평생의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운세인데요. 이렇게 애정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자주 부딪힌다면 그것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한 달 동안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실 겁니다. 평소에 얄밉기만 하던 상사나 후배가 7월에는 내 편이 되어 듬직한 동료가 되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믿고 맡기셔도 되겠네요.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는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흉한 운도 뒤따라 옵니다.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거래하기에 딱 좋은 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피드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흥정한답시고 괜히 생각 좀 더 해보고 올게요. 다른 집은 더 싸던데 이런 말을 하면서 밀당을 하시면요. 좋은 거래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운기가 좋으니 기회가 오면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요. 하지 않아도 되는 흥정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낚아채십시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운을 말씀드리면요.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볍게 지나간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만 일이 커진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지 말고 나를 대변해 줄 법적 대리인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시라는 것이지요. 또한 변호사를 구할 때는 남의 소개를 받아서 구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꼬일 대로 꼬여서 소가리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발품 팔아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입조심 그리고 술조심입니다. 술 한잔 드시고 낫대는 말이야 하면서 무용담을 펼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괜히 망신을 당할 여지를 두게 되니 조용히 있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설수도 있으므로 7월에는 모쪼록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1964년 갑진생 용띠는 7월 용띠 중에서 가장 운빨이 좋습니다. 능력이 폭발하는 운세인데요. 여러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나서서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주변의 주목을 받고 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변에서 이건 네가 잘하잖아 하면서 멍석을 깔아주고 비행기를 띄우면요. 그냥 젖으십시오. 이 기회를 잡으면 인생이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120도 정도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절대 망설이거나 뒤로 빼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의 경우 큰 등락이 없이 완만한 평지길 모양새인데요. 손익을 너무 따지고 들면 머리만 아파집니다. 특히 갑진년 여성은 7월에 적은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친구를 잃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액수가 아니라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나가면 배 아파하는 사람도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 노력을 업신여기거나 질투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괜히 해명하거나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하지 말고 당분간 피해 다니십시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 소소한 금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같은 투자를 통해서 부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몸을 움직일수록 돈이 붙는 것을 보니 주식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근 같은 곳에서 일당을 띠는 것도 좋지만요. 요즘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은데요. 7월에 시작되는 것을 미리 알아보셔서 신청일에 지원하시면 참여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6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운용할 수 있어 재물운은 자연히 활기를 띠는데요. 그러나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돈 맛을 보기 시작하니 과로하기가 쉬운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기력이 훅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운이 아주 길하니까요. 장거리로 개운 발복 여행을 가시면은 지지부진하던 운기가 흐름을 타고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도 상쾌해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해가 아닐지라도 국내 가까운 곳에라도 휴양을 다녀오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꾹 누르셔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